영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곤란해하는 부분, 가장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스택과 힙, 그리고 온과 버로우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동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C 언어를 배운 적이 있으면은 C와 C 언어를 배운 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걸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은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스택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마입니다. 도마. 그리고 힙은 냉장고예요. 냉장고. 이제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룰이 뭐냐니까. 첫 번째는 데이터별로 썸 데이터 타입입니다. 썸 데이터 타입. 타입. 아, 스토어. 어디서 저장되냐니까 인 스택에서 저장되고. 그리고 others. 나머지는 others. 아, 인 힙이에요. 힙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있고 스택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따로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이거 some 데이터 이것도 former 먼저 앞에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들 number 숫자들이라고 하면은 i32라든가 뭐 i64라든가 등등등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tuple 그리고 또 일부 array 이런 자, 이러한 데이터 타입들은 스택에 처음부터 저장되는 공간이 스택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힙에 저장이 됩니다. 나머지 others 그러니까 the ladder이죠. the ladder 우리가 좀 있으면 공부할 struct 그리고 back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좀 복잡한 그러니까 좀 복잡한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의 양이 좀 크고 많고 복잡하다 싶으면은 힙으로 들어가고 단순하다고 싶으면은 스택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택에 저장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레퍼런스 타입. 레퍼런스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앞에 이렇게 요런 엔더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요런 게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메모리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요런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뭐예요? 메모리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각 공간에는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파트라고 치면은 아파트에 각 동호수가 적혀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지 어느 집이든 택배가 전달되고 우편물을 받거나 할 수가 있죠. 힙도 마찬가지입니다. 힙도 다 주소가 이렇게 다 있죠. 주소를 통해서 이 데이터 공간에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예를 한번 보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먼저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String from hello, hello라는 걸로서 string을 만듭니다. 만들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string이라고 하는 struct가 만들어져요. struct 그리고 얘는 어디로 저장되냐니까 힙에 저장됩니다. 왜 힙에 저장되는지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hello라는 것이 여기에다 저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얘도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가 예를 들어서 주소가 뭐라고 할까요? 뭐 주소는 다 16진수입니다. 0x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111이라고 하는 주소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주소가 들어가 있는 어떤 스트럭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스트링 스트럭트 중에서 어드레스 필드의 값이 0x111이고 기타 뭐뭐도 있는 그 외에도 몇 가지 필드가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도 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소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랩비에서 A를 참조하는 B를 한번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현재 A입니다. A는 이렇게 되고 아이덴티파이어는 variable의 이름을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에요. 자, 스트링 타입이고 주소도 뭔가 주소가 있겠죠? 이 주소는 예를 들어서 0x에서 00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간단하게 이런 주소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랩 B 해서 A를 레퍼런스하는 이런 레퍼런스 타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레퍼런스 타입이죠, 이게.
얘는 어디서 생겼냐니까 스택이 생이 됩니다. 그래서 해서 그러면 B 이번에는 아이덴티파이 이름은 B고 얘는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이죠. 그리고 주소는 여기가 뭐처럼 했어 0x00이라고 합시다. 대문자로 했네. 소문자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얘는 어디가 여기에 저장되는 정보가 뭐냐니까 바로 얘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죠? 얘와 얘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로 표시를 넣을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린트에서 이 B의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 콜론 P를 줘서 출력을 하죠. 그러면 출력되는 값이 뭐냐? 출력되는 값은 이 값이 0x001이 출력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프린트 n 프린트 라인이 출력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값 밸류를 출력하는 거예요. 또 여기 힙에 있는 이 값을 출력할 수가 있지 어드레스를 출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드레스가 일단 도마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를 출력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출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출력을 해볼까요? 한번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값 이렇게 나왔죠. 얘가 이런 값이란 말이에요. 이 값은 뭐냐니까 어드레스에 이 값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값. 얘를 불러와서 여기다 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되시죠? 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얘는 얘를 힙에 있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얘도 또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B 이 B의 주소 B의 주소 A의 아, 이거 방금 출력했죠. 그죠? 방금 출력했습니다. 그 B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제가 여기다 적었네.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A를 클론을 합니다. A를 클론해서 C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C의 타입은 뭐냐? 똑같습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얘도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렇죠? 얘는 타입이 레퍼런스예요.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 레퍼런스 표시가 있죠. 그죠? 그럼 C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C도 만들었습니다. C도 만들었는데 얘도 스트링 타입이에요. 스트링 타입이 되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가져다 붙입니다. 그런데 주소는 달라요. 주소는 예를 들어서 0x003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주소와 이 주소는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가리키는 화살표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선. 사선을 우리가 표시하기 애매하니까 막 이렇게 표시할게요. 표시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45도 각도로 이 헬로우를 가리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도 얘를 가리키고 있고 얘도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얘의 주소를 알고 싶다. 얘의 주소. 이 주소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 레퍼런스 C에서 D에 담고 이 D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주소는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왜냐니까 우리가 D를 만들었잖아요. D를 만들어서 스트링을 담고 요 주소를 여기다가 담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힙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예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얘네들 스트링 헬로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프롬은 기본적으로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힙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예로서 이 예를 보죠. 이 예. 이번에는 A가 1 해서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프리미티브 타입.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힙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A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싹 지우고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죠? 다 지우고 자, 그런 다음에 A 이 색깔도 다 원위치하고 자 A입니다. A 이번에는 i32예요. i32 타입이 되고 주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스택에 바로 숫자 1이 저장이 됩니다. 힙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 용량 얼마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요 B에서 레퍼런스 A를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B는 레퍼런스 탭이에요. i32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B 얘는 i32에 대한 레퍼런스이고 여기에 담기는 건 뭐냐니까 바로 이 주소 얘가 여기 담기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주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print B 볼까요?
다시 프린트비 하니까 주소가 나왔어요. 이 주소입니다. 자, 요 주소가 이 주소예요. 얘가 B, 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B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프린트 B 하면은 이 B는 먼저 컴파일러가 B의 값을 봅니다. 값을 보니까 얘 있고 얘가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그러면 아, 이 주소구나. 주소 찾아가서 그런 다음에 이 주소가 가리키는 값, 요 1을 불러와서 1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위에 있군요. 이 맞군요. 이게 1을 출력하는 겁니다. 얘는 주소를 출력하는 거고. 그죠? 자, 다시 이번에 A를 C에다 옮겨 보겠습니다. 그죠? A를 C에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C가 A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에 있는 값, 이 값, 이게 그대로 복사되어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죠. 똑같이 1. 타입은 I32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안 알고 있는 방식, 이 방식이잖아요. 뭐 C의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C를 D에 담아서 D를 출력해 보면 알수 있겠죠? 그렇게 넣은 주소가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보다시피 이 주소와 이 주소가 서로 다르죠? 그죠? D에 들어있는 값은 이 값이고, 얘의 타입은 and 32, i32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와 얘가 세트고, 얘와 얘가 세트가 됩니다. 얘들은 프리미티브 타입 데이터이구나, 레퍼런스 타입이니까, 힙하고는 상관없이 스택에서 모든 데이터의 저장과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사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자는 거죠. 어떤 예냐니까, 여기서 다시 이 부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만약에 지워버리고, let, b equal a.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A는 스트링 타입이죠. 다시 스트링 타입. 그리고 B도 만듭니다. B도 만들고, 얘는 스트링, 무슨 스택, 아니, 스트링, 스트럭트가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얘 어드레스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있고, 주소에 따라서 이 값의 힙에 있는 헬로라는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 여기 있는 주소가 예를 들어서 0x22번이다. 그러면 여기에 0x22번이 적히는 거죠. 0x22라고 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스트럭트 하나가 저장이 되는 거죠. 얘도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죠? 어떤 주소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A를 B로 넘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를 이제 B로 넘겼습니다. 이 경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걸 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는 E라고 해야 되겠구나. E로 할게. E라고 하고 D. 이렇게 해서 B를 한번 출력해 볼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A를 E에 넘길 거예요. 그런 다음에 let F equal reference E 합니다. 다음에 print 마찬가지 동일하죠. 이걸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P에서 이번에 F를 출력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코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만 보시고 이두 결과물, 두 주소가 같을지 다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참조해서. 이번에는 B가 있고, B는 레퍼런스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고, 그리고 다음에 얘는 이 주소. 이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X라고 합시다. X라는 주소면은 이 주소가 X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에 이번에 E를 만들어서 E는 스트링이 됩니다. 스트링이 됐고, 스트링이 되면서 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소유권이 사라지게 돼요. 소유권이 사라져서 얘가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이제 얘가 가져와서 얘가 화살표. 마찬가지 이 화살표를 대각선으로 지금 얘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대각선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졌죠. 다음 F라고 해서 또 스트링 레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뭔가 주소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주소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주소와 이 주소
이두 개가 같을지 다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